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Living the Bodies, 다양한 몸, 살아가는 몸의 소개 및 접근성 안내 영상입니다. 영상은 1번 행사 소개, 2번 행사 개요, 3번 프로그램 소개, 4번 접근성 안내, 5번 대중교통 이용 시 안내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행사 소개. 사람들의 생각 속 어딘가에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정상적인 신체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크기도 성별도 모두 다릅니다. 퀴어의 몸도 장애를 가진 몸도 질병을 가진 몸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몸들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감각합니다. Living the Bodies는 몸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전시와 공연, 워크숍, 세미나로 구성될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몸들을 마주하고 그 몸들 사이에 나의 몸을 놓아보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합니다. 2번 행사 개요. 본 행사는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68동에서 12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68동의 주소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1층입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및 예매 관련 문의는 손서정 010-9979-1128. 접근성 문의 및 안내는 접근성 매니저 010-2011-0406으로 연락 바랍니다. 3번 프로그램 소개. 본 행사에는 3일간 다양한 전시, 공연, 워크숍,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시 소개. 전시는 행사 운영 기간 내 별도 예매 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김예솔의 가구 작품, 클룸픽은 전시 공간에서 직접 만지며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설의 영상 작품, 청각장애 AI 학습은 영상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 자막이 있습니다. 김은설의 영상 작품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는 세 개의 스크린에서 보여지며 영상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자막이 없습니다. 유희수, 이지양의 사진 작품 접혀진 형상은 네 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장원의 영상 작품 구렁이는 영상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 자막이 있습니다. 최장원의 영상 작품 이더 기는 영상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자막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연 소개.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별도의 좌석 없이 진행됩니다. 김수화의 현대무용 공연 메타 핸즈는 VR 기기를 매개로 펼쳐집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공연 시간은 45분입니다. 공연 중 관객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며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고정된 자리에서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 지원이나 고정 좌석이 필요한 경우 접근성 매니저에게 미리 요청해 주세요. 레지스터 코리아의 리퀴드 바디즈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공연 시간은 45분입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구역이 공연장 한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의자가 있으며 차음 헤드폰과 이어플러그를 제공합니다. 키라라의 라이브 셋은 전자음악 라이브 공연입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공연 시간은 1시간입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구역이 공연장 한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워크숍 소개. 워크숍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당 1만 원의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행사 참여 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경우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전액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사전 예약은 파워플랜트의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트리에서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weerplant.seoul입니다. 문자, 전화 예매는 손서정 010-9979-1128로 연락주세요. 예약금은 행사 완료 후 1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현지의 몸짓을 글쓰기는 다양한 몸들과 함께하는 움직임 워크숍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금, 토, 각 3시간씩 총 6시간입니다. 이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은 12월 3일 일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워크숍 쇼케이스에서 움직임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반지하의 부치의 자궁은 작가의 지도하에 부치의 자궁에 대해 사유해보고 각자의 작품을 빚어 작가의 크리틱을 받아보는 관객 참여형 워크숍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입니다.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있습니다. 김지향의 사진 포비아를 위한 심포지엄 피처링 몸과 옷은 자신의 몸을 주제로 함께 둘러앉아 각자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느끼는지 주제어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포즈와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는 워크숍입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12시에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입니다.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담 소개. 대담은 별도의 예매 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몸, 살아가는 몸은 최장원, 김원영,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의 활동가 유들과 김향수의 사회로 질병, 장애, 퀴어 등 다양한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입니다.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4번 접근성 안내. 접근성 매니저 상주. 행사 공간에는 접근성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음성 혹은 안내 테이블에 마련된 필담기기를 통해 접근성 매니저에게 요청해 주세요. 접근성 매니저는 명찰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공간 안내. 출입구는 주차장 앞에 큰 입구이며 상시 열려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 직진하여 들어오시면 행사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 내 단차가 있는 곳에는 휠체어 이용 관객이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경우
경사의 각도에 따라 접근성 매니저의 보조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접근성 매니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68동 입구 앞에 임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개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차 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 주시면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행사 건물 앞 잠시 정차가 가능하며 택시의 경우 입차 시점으로부터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2,000원이며 초과 10분마다 500원이 발생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행사 공간 입구 왼쪽 건물의 문으로 직진하여 들어가시면 남성 화장실이 있으며 직진 후 오른쪽으로 꺾으면 여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화장실 내부에 각각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 지원 및 안내 보행. 전 프로그램의 이동 지원 및 안내 보행을 진행합니다. 서울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행사 공간까지의 이동 지원. 버스 정류장 수의대 입구 보건대학원 앞에서 행사 공간까지의 이동 지원이 가능하며 행사 공간 내부의 안내 보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1월 29일까지 이름, 연락처, 인원을 포함한 정보를 문자나 전화를 통하여 010-2011-0406 접근성 매니저에게 알려주세요. 컴포터블 존. 키라라, 레지스터 코리아의 공연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컴포터블 존을 운영합니다. 컴포터블 존 내에서는 과격한 움직임이 제한되며 의자, 차음 헤드폰, 이어 플러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고 싶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대중교통 이용 시 안내.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68동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오기 어려운 곳에 위치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시내버스로의 환승이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행사장 건물까지 오시는 길은 약간의 내리막길이며 인도가 협소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빙 더 바디즈, 다양한 몸, 살아가는 몸의 소개 및 접근성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